지금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 관계의 희생, 그리고 몸의 희생,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스파르타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육체적인 건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구경수로 사람을 등급을 나눠버리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공부가 다였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타고난 부모님의 그 유전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유전적인 요소가 딱 보면 안 잊어버리고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부가 짐이 아니에요. 그건 즐거움이지.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저장이 안 되고 다 파괴되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고나도 환경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성적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뭐 이 세상은 지금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럼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어때요, 여러분? 개연성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제이 스탠리라는 분이 통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부자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부자들의 대학 성적 4.0 만점에 보통 2.92 정도 평균이. 결국 경제적인 성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과 학교 성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학적이지도 못하고요. 합리적이지도 못해요. 애들이 사실은 성공의 문제는 뭐 여러 개 나오지만 나중에 관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많이 공부하고 성적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태도이고 관계성인데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또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식이죠. 그런데 성경은 결국은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게 헛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만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12장 9절에 마지막 마무리해서 나 공부 많이 했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가장 공부 많이 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다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요셉 공부 많이 했나요? 그 애굽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나요? 애굽의 장관들, 제사장들, 정치인들의 자녀들 얼마나 공부 많이 시켰겠어요? 과연 많이 시켰어요? 근데 요셉은 딱 하나밖에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순간순간 선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했는데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뛰어나서 세상에 경제적인 큰 환란 7년 대흉년에서 고대 운동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되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부 아니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그래서 저를 비롯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진 타고난 실력으로도 상황으로도 안 되고 석불도 안 되지만 요셉, 다니엘 다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바울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상황도 초월하고 자기의 능력도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은 손해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 공부를 잘하니까 그 많은 신약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이고 베드로 같이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다만 그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난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 그동안 성적 과거의 아픔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공부를 썩 잘한 케이스가 아니어서 이런 무엇보다도 이런 컴플렉스가 아이들에게 있다면 참 답답하겠다. 답답하다? 현재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저한테도 실제로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못해도 다른 거라도 잘하면 참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스스로 한심하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부모 마음도 너무 아프고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런 경우 많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코치를 해주면 좋을까요? 정말 그 내 자녀가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도 못한 데다가 정말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그런 아이들이 요즘 많죠. 많죠. 근데 사실은요. 가장 탁월한 깨달음을 한 거예요. 진짜요? 복음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을 닦잖아요. 도 닦은 마지막 경지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한심하다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세월 자기가 잘난 척 알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식음을 전폐한 폐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 전서에 가면 이제 마지막 서신에 가까운 죽을 때 가까워 왔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정말 인간이 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한계를 처절히 고백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정말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 진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된 것 같다.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지?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몸의 가시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세 번을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해요? 이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컴플렉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훌륭한 아들 뒀다, 자녀를 뒀다고 생각해요. 네. 격려해 주시고 소망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목사 말씀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만 너 꿈이 뭐야? 아니 꿈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꾸어요? 너 꿈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꾸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이거 하고 싶어. 뭐 이게 꿈이 비전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 꿈이 뭐야? 꿈이 없어? 너 꿈도 없어? 너 아직도 잘하는 게 뭐, 너 뭔지를 몰라? 이러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이들에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미국 대학은요, 대학교 들어갈 때 이 메이저를,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맞아. 어떤 게 잘할지를 모르는데 그냥 덜컥 내 앞날을 내가 정해 지금? 점수에 따라 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게 과연 맞는 걸까?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산다면 옛날처럼 60 살고 끝날 거면 열심히 뭐 대학을 해야 되겠지만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꿈은요 50에도 꿀 수 있고 70에도 꿀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걸 해나갈 수 있어요. 네. 그 아이들에게 아, 우리 동방현주 수사님 네. 강요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요 안 할게요. 아, 네.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안 하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제가 꿈을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뭐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조금은 잘못된 컴플렉스로 가는 건 아닐까.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